저희도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공연이에요. 또 이 공연이 특별하게 즐거운 까닭은 뭐 다들 가수 많은 공연을 하지만 노래 부르는 건 몇 곡 안 되고 뒤에서 노는 시간이 많다는 거. 그리고 다른 공연들은 사실 먼저 하고 이렇게 딱 가수들끼리 서로 이렇게 잘 보지는 못해요. 근데 저희는 대기실에서 무슨 개모임 하듯이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마지막까지 함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제가 아까 제수제독이 직장이지만 저희도 가수라는 직업을 보고 있으면 오랫동안 직장 동료들이잖아요.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게 너무 행복해요. 그리고 사실 여기는 다들 정말 오래된 친구들이거든요. 저희 뭐 직함으로 보면 정말 이제 다 이사님 고문님들이지만요. 여긴 다 김광석과 정말 친했던 선배 후배 친구들인데 유일하게 또 한 번도 김광석을 보지 못했지만 함께 하고 있는. 그래서 잠깐 그 경력 상황으로 들어와서 잠깐 그 정규직 아닌 것처럼 있었는데 어느덧 대리하다 팀장하다 부장으로 승진한 박시환 부장입니다. 게스트로 왔다가 이제 눌러 앉은 오늘 시원 씨 어머니 모셨는데요. 아 그래요? 네. 어머니 아유 어머니 또 이 앞에서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네 좀 좋은 하루 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출근을 잘 안 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직원이 아닌가 생각했겠지만 사실 예, 윤두현 상무는 광석이 데뷔 때부터 같이 광석이랑 활동 많이 했어요. 저는 제가 데뷔하기 전에 그 광석이 형이 무대 세워줬어요. 보름 동안 그 대학로에서 광석이 형 공연할 때 라이브 소극장 거기서 공연할 때 고정 게스트를 제가 방이 받으면서 그 대기실에다가 제 옷을 하나 걸어놓고 군복 입고 와서 벗고 15일 동안 똑같은 옷 입고 너무 감사하네요. 어쨌든 요즘 되게 바쁘고 인적이 많았는데 꼭 와야 된다고 다른 차가 취소하고 와서 열심히 멋지게 보였고 이승준 씨 이제 우리 마지막 곡 떨렁 하나 남았죠? 네, 아쉽지만 마지막 곡 전해드리고 아쉽지만 저희끼리 아쉬워하고 있군요. 아쉬워요! 왜 이렇게 감당하실 수가 있습니까? 2회 때는 무슨 폭동 나는 줄 알았잖아요. 예, 마지막 곡이라고 하니까 너무 난리 났었는데 그렇죠, 2회 관계 침착하세요. 예. 뭐 들을 만큼 들었다 이겁니까? 아니요! 그게 아니시라면 여러분 솔직한 그 마음을 좀 표현해 주셔야지. 아쉽지만 마지막 곡 좋아하시니까 마지막 곡이라는 거. 아니.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. 오늘 광석이 형 노래 실컷 들으셨죠? 네. 아니요. 너무 앞서가시는데 이제 말을 역집질 못하겠네. 자 아직 갈증이 가시지 않으셨죠? 네. 여러분의 갈증을 마지막까지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신나게 준비한 노래 오늘의 끝곡 이 노래 들려드리고 저희가 무대에서 많이 머뭇거리고 있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나의 노래 노래는 내 발뿐이었지.
나쁘게 나뭇가지 서